경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약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한약재 중심이던 업무 영역이 한약산업 전문야로 확대되면서 명실공히 한약산업 발전과 육성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이 한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었다고 하면 지금 한국한약진흥원으로 새롭게 명칭이 개칭이 되면서 한약 전 분야에 걸쳐서 한약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출발에 맞춰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두 곳과 영호남 한약 동맹을 맺고 한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이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시장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고 또 우리 지역 한의학 산업에 큰 발전이 되려는 그런 중심체가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경산시와 전남 나주시, 충북 제천시 등 우리나라 주요 한약재 생산지인 12개 시군들과도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 전국 12개 한의과 대학들과도 손잡고 한의학 소재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의학 세계화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200조 원 규모인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2050년이면 무려 6천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발한 한국한의학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TBC 송태섭입니다.